달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사사기 14장 14절 말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21일 영상 특별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입니다. 블레셋 청년들에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답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앞에 기사를 읽어보지 않았다면 모를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수수께끼는 삼손 자신의 독특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한 자만 알지 경험하지 않은 자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답은 사자이죠. 이 삼손이 딤나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이 사자를 무찌르게 된 거예요. 죽였는데 나중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 사자의 입에 그 꿀벌들이 벌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꿀을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있는 그 꿀을 삼손이 맛보면서 야, 참 신기한 일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전화위복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일들, 코로나19 사태로 이 일들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 결국 저는 이 사태가 종결되었을 때 값진 희생과 대가를 치른 만큼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또 일상생활이나 나라 민족에 복되고 또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 일들이 생겨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또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열을 세우고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다윗이 형님들 위문하러 갔다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그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마음속에서 의분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그 위기가 다윗에게는 위대한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 아버지 집의 목동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 풍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풍랑 당한 걸 알고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가까이 오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러고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 그 베드로의 그 요구가 굉장히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만일 주님이시라면 잘 됐어요. 이 풍랑을 좀 잠잠케 해주세요. 안정을 구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 안정 대신에 기회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걷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해서 이 중령의 법칙을 깨뜨린 거죠. 그 위기가 자신에게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참 여러 가지 감사할 일도 많이 있어요. 이전에 잊고 지냈던
일상의 감사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교회 모이는 거, 교제하는 거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은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해야 되겠다. 더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하며 교제해야 되겠다. 또 나에게 주어진 일, 직장에서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 모여서 공부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본인 스스로에게는 why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임했나.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이러한 일들이 당했을 때는 why라고 묻는 대신에 how라고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큰 대속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작은 대속적인 고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한가요? 아마 내 대신 가난한지도 모른다. 왜 저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마 내 대신 저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질병에 감염됐나요? 내 대신 저분이 아픈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앞에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가져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희생자를 비난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더불어 연대하면서 일들을 해결하는 데 우리가 함께하면 그분들도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 하나님이 주셨던 이 특별한 첫 번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갔다면 얼마나 그 앞으로의 생애도 좋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결국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사유화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사를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데 소진하면서 또 반복되는 그런 성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중독 때문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큰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은 정말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과 삶에 큰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성 첫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스웨덴 여성 작가 셀마 라겔레프라고 하는 분이 쓴 동화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저녁 무렵에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마한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는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새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 털인데 어찌해서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네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진홍 가슴새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거야. 오랜 세월이 지냈습니다. 둥지 곁에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한 분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데 그 가시 박힌 상처 때문에 검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는 그곳에 날아가서 자기의 부리로 그 가시 박힌 상처에서 그 가시를 뽑아드리는데 거기서 피가 튀어가지고 그 작은 새가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는데 계속해서 피를 씻어내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새의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핏자국이 남게 되었고
그 후로 그 새끼들에게도 목덜비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 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홍 가슴새의 얘기입니다. 남의 고난, 어려움, 딱딱 우리처럼 상처 주지 말고 진홍 가슴새처럼 정말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가 헌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새겨지듯이 정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가 더 성숙되고 더 아름다운 그런 일들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지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희생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일 후에 저희들이 더 값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일상으로 베풀어 주신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또 공부할 수 있는 특권과 또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을 허락해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을 더욱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들을 더 아름답고 복된 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아, 하나님 구원해,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믿음의 연단과 성숙을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경건의 습관을 몸으로 익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으로 감염되고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때에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이 백성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이 흩어지고 나뉘어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사회와 외교에 무너진 담들을 다시 수축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까요? 주여.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데 하나 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단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성도들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강건케 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아멘. 결단하는 주님의 용사되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과 격리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외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온 땅의 왕이신 주님 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시험과 공채와 학사 일정이 헝클어졌습니다. 주여 이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피해의 복구와 회복을 위해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갖고 나오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